대구에 있는 비슬산 산행을 위해 들머리인 유가사에 도착했습니다. 유가사로 가는 대중교통은 지하철 1호선 대공역에서 급행 8번을 타고 하나리움 앞에서 하차하여 우마린 앞에서 달성 5번 버스로 환승하면 됩니다. 비슬산 천왕봉 아래에 위치한 유가사는 동화사의 말사로 유가종 총본산격의 사찰로서 신라 도성국사에 의해 창간되었습니다. 유가사는 임진왜란 때 불에 탔으나 그 후 몇 번의 보수와 중수를 거쳤으며 1976년부터 대대적인 불사를 일으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사당 앞을 지나면 유가사 석조 열의 자상이 있습니다. 널찍한 길에는 주옥같은 불법을 새겨둔 비석과 아름다운 시를 새겨둔 비석이 있습니다. 산행 들머리에는 김소월 진달래꽃 시비가 있습니다. 거대한 수직 암릉이 정상을 바치고 있는 듯 우뚝 솟아있는 비슬산은 정상에 있는 바위의 모습이 신선의 거문고를 타고 있는 모습을 닮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 산행은 유가사에서 시작하여 대견봉을 경유하여 천왕봉에 오르고 다시 도성암을 경유하여 유가사로 원상회귀하는 계획입니다. 이 등산로가 비슬산 종주 등산로입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바로 가면은 비슬산 정상으로 가는데 2.5km, 오른쪽으로 가면은 대견사 3.0km, 창고 군락지 3.0km입니다. 아, 저는 오늘 오른쪽으로 대견사 쪽으로 가서 능선을 타겠습니다. 대견사 창고 군락지는 이쪽으로 데크를 지나갑니다. 와, 어제 비가 와가지고 물이 엄청 많네요. 계곡물이 엄청나게 넘쳐납니다. 와, 물소리가 졸졸졸 흐른다. 물소리 들어보세요. 이 계곡을 건너왔습니다. 어젯밤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 비슬산 계곡물이 불어나 물소리가 아주 요란합니다. 완만한 등산길이 이어집니다. 탐방로 주변 여러 곳에서 자생군락을 이루고 있는 산수국을 만납니다. 등산로 초입은 좀 음침했지만 이내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아, 경치 좋다. 야호! 전망이 좋은 곳 전망대에 올라왔습니다. 유치곤 장군 호국 기념관 있고 낙동강 있고 비슬산 자연 휴양림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전망대에 소나무가 아주 우거져 이제 좋네요. 마지막 전망대를 넘어서자 비슬산 분지에 자리 잡은 창고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슬산 정상인 천왕봉이 조망됩니다. 창고 군락지가 바라보이는 위치에 커다란 정자가 있습니다. 해발 1035m 비슬산 대견봉입니다. 왼쪽에는 강우 레이다가 있습니다. 강우 레이다가 있는 곳이 조화봉입니다. 오른쪽에는 달성 용봉 석불 입상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광기봉이 우뚝 서 있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비슬산 정상에는 30만 평에 달하는 창고 군락지가 팽팽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대견봉에서 대견사 입구까지는 기이한 형상을 가진 바위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연인들이 뽀뽀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뽀뽀바위, 그리고 백곤바위, 소원바위, 상간모자바위, 형제바위 등 아주 재미있는 이름이 장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바위들을 지나면 오른쪽 바위 위에 대견사가 있습니다. 비슬산 해발 950m에 위치한 대견사 3층 석탑은 중국 당나라의 황제가 절을 짓기 위해 명당을 찾아 헤매다 9세기 신라 현덕왕 때 이곳 비슬산에 틀을 잡아 절과 3층 석탑을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대견사 마이불은 대견사지와 접해 있는 안굴의 남쪽 입구 우측 바위 위에 응각되어 있으며 일제가 돌을 깨서 갖고 가려고 했었다는 돌에 새겨진 대견사 마이불의 모습입니다. 마이불 옆에는 안굴이 있습니다. 대견사 주위에는 작은 거북이 바위, 청청 바위, 코끼리 바위, 부처 바위 등 기기묘묘한 바위들이 볼거리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해발 1058m 조화봉에는 강우 레이다 관측서가 우뚝 서 있고 비슬산 창고축제 전국 노래자랑 진행차 온 송해 오빠 사진이 있네요. 창고 군락지를 통과하는 데코 잔돗길 양쪽으로 창꽃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창꽃을 피우기 위해 싱싱한 푸르름을 뽐내고 있는 창꽃나무들입니다. 유기사에서 바로 올라오는 길과 만났습니다. 유기사에서 올라오는 길은 2.6km입니다. 천왕봉 1.0km 남았습니다. 이 오르막을 올라가면은 천왕봉입니다. 천왕봉이 바로 보이는 턱밑까지 올라왔습니다. 돌무덤이 쭉 있고 전망대 겸 휴식처인 기와집 정자도 두 개나 있습니다. 천왕봉 정상에는 큰 나무들이 없습니다. 비설산 주봉인 해발 1084m 천왕봉에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대견봉이 비설산의 정상이었다는데 2014년도에 여러 연구와 고정을 통해 현재의 천왕봉을 비설산의 정상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천왕봉 정상의 바위 전망대 끝자락에서 바라보는 낙동강의 경치와 대구 도심의 풍광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자, 비설산 정상에서 하산을 하는데 오늘은 앞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앞산이 여기서부터 앞산이 16km입니다. 엄청 멀어요. 그 포기하고 일단 유가서로 가는데 올라올 때 그 유가서 말고 우일에서 가는 유가서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유가서까지는 3.5km, 모성안까지는 1.5km입니다. 하산 능선길 50m 거리에 비설샘이 있습니다. 비설샘은 물이 졸졸 흐르고 있고 샘물을 마시고 난 후에는 나무로 덮어 놓아야 합니다. 가파른 하산길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어제 비가 와가지고 굉장히 미끄러워요. 몇 번 미끄러졌습니다. 아, 이제 소나무 숲길이다. 하산하다가 도성암 쪽으로 들었습니다. 도성암은 유가사의 부속암자로 신라 때 도성이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섬에서 신라말 상궁유서를 지은 일연스님도 한 달여 동안 여기서 득도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지금도 도성암은 수양도랑으로 남아있습니다. 도성대사께서 심은 나무로 수령 200년 된 도성대사 나무가 있습니다. 도성암을 뒤로하고 널찍한 임들을 따라 내려옵니다. 유가사 바로 못 미처에는 비구니 수도 수량인 수도암이 있습니다. 유가사에 도착하여 원점 회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비설산 산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